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솔직해지고 싶은 이성주입니다. 오늘 저는 몇 년 전 한 사람에게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었던 비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성당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운 증후군의 경우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어 지적장애와 신체 기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상 저에게 성주야, 그 친구는 몸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남들 앞에서 착한 사람을 연기했지만 같이 놀 수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는 그 아이가 불편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던 애착이불을 그 아이가 실수로 찢어놓았습니다. 아, 내 이불! 어떡해! 에이,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잖아. 너가 그냥 좀 넘어가줘. 어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어린 마음에 화를 내는 대신 무관심을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성주! 성주! 하지만 방패는 상처를 주는 창이 되어 얼마 후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처음에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저는 혼자만의 죄책감을 비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이 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아, 저 아이가 나를 피하는 건가? 일부러 그러나? 그 아이도 저와 같은 사람이기에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생각하려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아이를 피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 미안해,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아이에 대한 기억, 아니 죄책감을 한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인격을 가진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인사합니다. 비밀란 방패인 척하는 창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이란 이름의 더 큰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자신의 상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저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을 비밀로 가지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겐 없길 바랍니다. 이상 건대보중 이성주였습니다. 네, 방패와 창을 자신의 비밀 이야기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성주 학생의 발표가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해 볼 텐데요. 앉아있는 학생들은 공을 뽑아주세요. 과연 결심하면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자중학교 이현수입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가서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대해 본 적이 있어서 발표자님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죄책감을 비밀로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생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평소에 다운 증후군 아이와 같이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바로 성당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설에서부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때는 잘 못해줬으니까 지금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와 같이 친근하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친구처럼 대하며 그런 죄책감을 덜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애착 이불을 찢어놓은 후 무관심으로 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 지금 무관심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의 발표자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닥친다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애착 이불을 찢어놓은 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지금의 발표자님은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그런 애착 이불이 정말 저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으나 지금 저에게 또 그때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 멋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니면 몸이 불편한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친구처럼 처음 만나도 아 안녕 난 이성주야 하면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가 비밀은 방패인 척하는 창이다 잖아요. 근데 네. 비밀이 방패인 척 창이 된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와 같은 갈등은 잘 피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다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네. 네, 날카로운 질문 해주신 이현수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성주 학생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이성주 학생은 지금 비밀이 이 창이 되는 경우에는 해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네. 오늘 이 순서를 어느 분이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 비밀이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이다. 비밀은 울타리다. 방패인 척하는 창이다. 선택의 갈림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의 씨앗이다. 마치 요 주제 자체가 기승전결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방금 전에 그 김혜빈 학생이 얘기했던 울타리라는 거하고 지금 이성주 학생이 말하는 창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다 비밀이 가진 두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점을 잘 드러내준 것이 듣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자면 이성주 학생한테는 그러면 이성주 학생이 그 다운증후군 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본인의 비밀이었고 그게 본인에게 창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아, 그 아이에게 제가 잘못을 했잖아요. 무관심으로 대한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후에 깨닫고 그것을 비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이 본인에게 다가왔던 창이고 네. 그 다운증후군 학생에게도 물론 상처를 줬지만 본인을 향한 창이었다 그런 뜻인가요? 네, 저는 그 아이를 피했기 때문에 무관심의 방패로 삼고 그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는 창이 되었지만 반대로 지금은 저를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패, 제가 무관심에 사용했던 방패는 이제 저가 아닌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창은요 오히려 저한테 다가왔죠. 그러면 그 창을 이제 이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이성주 학생은 뭘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그냥 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본인이 이겨내고 극복한 걸로 해결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극복한 것 같아요. 네, 이상 건대부속중학교 이성주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